好，我是 Haiqin 的汉语老师文景我。Hello everyone, this is Bunny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 중국어와 영어 실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계신가요? 여러분 뿌듯하시죠? 네, 느끼고 계신다면 점점 더 흥미와 의욕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네, 그럼요. 오늘의 표현도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. 네. 쌤, 다이어트가 중국어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? 아우, 당연한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죠. 중국어로 GNFA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네. 성조는 좀 아, 틀렸지만, 그렇죠. 네. 항상 틀리죠. 그때 왜 물어보셨어요? 네,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외래어 때문인데요. 중국어에는 외래어가 없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죠. 중국어에 외래어가 없어서 의미상 가장 비슷한 글자를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어요. 또는 그 언어랑 그 영어랑 발음이 가장 비슷한 중국어 글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. 아, 맞다, 맞다. 그래서 다이어트가 GNFA? 어떻게 읽는다고요? 减肥. 그래, GNFA. 이유가 이 단어가 지방을 감소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. 맞죠? 맞아요. 아, 선생님 진짜 천재예요. 예. 그래요? 예. 네. 오늘은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한 경우를 또 배워볼 건데요. 바로 오늘의 단어, 카페입니다.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어머, 이거는 딱 들어도 알겠어, 나는. 이거 커피잖아요, 커피. 그쵸? 네. 네. 선생님, 신기하죠? 좀 신기하긴 해요. 네, 오늘 배울 표현이 바로 우리 커피 마시자인데요. 我们喝咖啡吧예요. 우리라는 뜻의 我们, 그리고 마시다라는 뜻의 喝. 오늘의 핵심 단어인 커피라는 뜻의 카페 다 의미 좀 높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바까지 붙여주시면 되는데요. 자, 한번 따라해 보시죠. 我们喝咖啡吧. 我们喝咖啡吧. 네, 잘하셨어요. 이야, 이거 정말 재밌는 발음인데요, 쌤. 네, 그쵸? 나 저기 갑자기 급질문. 네. AA바, 이게 뭐였죠? AA라는 것은 더치페이를 그래, 뜻하잖아요. 맞다. 그거. 나 그거 네. 기억났어요. 네, 그거 기억났어요, 네, 그래서 선생님. 바 생각나서 제가 네. AA바, 이거 어, 생각난 거예요. 응용력 정말 좋아요. 그러니까, 그쵸? 네. 중국의 커피 산업이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이 표현, 이 喝咖啡라는 표현까지 기억해 두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알려주세요. 그렇죠. 이제 it's time to practice English. 다양한 구문으로 말할 수 있어요. Let's go have some coffee. Do you want to go and have some coffee? 여기서 want to는요. 우리가 굳이 want to 이렇게 발음 안 하셔도 되고요. wanna로 말씀해 주시는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리고 let's have a coffee break라고 하면은 커피 시간을 갖자라기보다 커피 마시면서 좀 쉬죠. 즉, 커피 마셔요 우리. 이런 말도 될 수 있어요. 그럼 워나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가 좀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네요. 아, 야, 딱 나. 센짱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모두 배워봤습니다. 우리 커피 마시자라는 표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. 我们喝咖啡吧. 영어로는요? 네. Let's go have some coffe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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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you want to go and have a coffee? Do you want to go and have a coffee? Let's have a coffee break. Let's have a coffee break. Great. 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. 잘 자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. 오, 벌써 자요? 자고 싶은데 진짜. 쌤, 좀만 참으세요. 네. 자, 여러분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배우신 표현도 다시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짜이지엔. 바이바이. "我们喝咖啡吧." "Let's go have some coffee."